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관련 리스트 이동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차는 토요타의 주력 모델인 캠리 8세대입니다. 캠리는 1982년에 1세대 모델이 런칭을 했고요.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대가 팔리면서 이미 검증받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캠리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세단의 기본기에 충실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토요타 캠리의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캠리에는 토요타의 킬룩 디자인이 적용되어 다른 모델과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단으로 분리된 그릴이 적용되어서 개성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모습이고요. 바이빔 LED 램프가 전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굉장히 개성적인 것은 물론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또 전력 소모를 줄여서 연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세대의 캠리 전 차량에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일상 주행에서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라디에이터 그릴에 셔터가 장착되어 엔진 예열이 필요한 경우 셔터가 닫혀 엔진의 빠른 예열을 돕고 주행 중에는 엔진룸으로 유입되는 공기 저항을 차단하여 차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측면에서의 특징은 TNGA가 적용되면서 낮아진 후드라인과 벨트라인이 굉장히 저중심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바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전진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도 굉장히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의 캐릭터 라인을 낮춰서 바깥을 보이는 시야를 확보한 것도 있고요. 쿠페 같은 이 지붕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윗부분을 높여서 2열 공간에 충분한 헤드룸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서 스포티함과 활용성을 두 가지를 양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형 캠리에는 18인치 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휠하우스의 해밍 처리와 리어 서스펜션 구조 변경으로 인해 타이어가 돌출되는 느낌이 강조되며 낮은 편평비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보다 스포티하고 타이트한 사이드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와 사이드의 스포티한 디자인은 후방으로도 이어집니다. 범퍼를 감싸듯이 튀어나온 리어 패널 디자인은 와이드 스탠스를 강조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리어 글래스를 옆으로 넓게 확장하여 개선된 시인성과 함께 C필러가 슬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통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리어 시트는 폴딩되는 기능으로 넓은 트렁크 역시 세단의 실용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위치가 뒷좌석 시트 하단부로 이동되고 12V 배터리의 위치도 변경되어 기존 모델 대비 30L 정도 공간이 확대되고 4개의 골프백 적재가 가능할 정도로 활용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트렁크 도어지지 방식도 기존 스프링 타입에서 가스 리프터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익스테리어처럼 크게 바뀌었습니다. 명확히 구분된 운전석과 동반석 공간은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배려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낮아진 시트 포지션입니다. TNGA가 적용되면서 22mm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더 누워져서 훨씬 더 스포티한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보다 컴팩트해지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도어 패널 쪽으로 이동해서 쾌적한 운전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계기판에 새롭게 적용된 7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다채로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탑승자의 신체가 닿는 부위에는 가죽 느낌의 소프트패드가 적용되었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감이 달라지는 타이거의 트림과 빛의 반사를 억제한 새틴 도금을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공조장치 조절 다이얼 역시 실타래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그립감을 높였고요. 또 실내 조명에는 눈부심을 방지하는 렌즈와 화이트 LED를 써서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는 브랜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형 캠리에 쓰인 시트는 앉는 부위 바로 아래는 부드럽게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은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쇄골 부분의 압력을 분산시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확연히 저감시켜줍니다. 또한 측면 지지 영상으로 인해 다이나믹 주행 시에도 운전자를 잘 잡아줍니다. 이외에도 넉넉한 시트 쿠션 및 편안한 등받이 각도, 뒷좌석 원터치 윈도우, 두 개의 USB 충전 단자와 사용 편의성이 증대되는 아이소픽스 등 뒷좌석 동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8인치 터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 기호에 따라 화면을 최대 4구역까지 분할 가능하고요. 슬라이드 및 줌인 줌아웃에 핀치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주로 상위 기종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주행 편의 장치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교차로나 정체 구간에서 잦은 페달링이 필요 없어서 굉장히 편리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토로케이션 타입의 TPWS가 적용되었고요. 각 타이어 공기압 이상 유무를 구분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조기 하단부에 마련된 핸드폰 수납 공간,
그리고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커피 보관이 가능한 컵홀더라든가 간단한 서류와 물병을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도어 포켓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세단으로서의 편의성을 크게 늘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2.5L 4기통 애키슨 사이클 엔진하고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같이 달려있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178마력 그리고 22.5kgm의 토크를 3600rpm서부터 5200rpm까지 굉장히 폭넓은 영역에서 내고 있고요. 시스템 출력은 211마력이 되고요. 그거를 CVT에 맞물려서 앞바퀴를 굴리는 전륜구동 방식을 사용합니다. 운전하는 상태에서 보이는 이 실내라든가 시야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시야도 그렇지만 이 측방 시야가 주로 그런데 사이드 미러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앞쪽 부분도 넓어졌고요. 예, 제가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유리창에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에코 모드 상태에서 주행하면서는 사실 주행 소음이라는 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일반적인 타이어 소음도 굉장히 적고 바람 소리가 적은 게 일단 가장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네요. 그 자동 변속기도 락업 클러치라는 기술, 그러니까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이어주는 클러치를 빨리 잠그는 기술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서 손실되는 게 없이 바로 출력이 전달이 되니까 효율이 높아지고 당연히 연비도 개선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죠. 에코, 노말, 스포츠가 그것이고요. 기어레버 바로 뒤에 있는 스위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모드마다 이름에 걸맞게 엔진의 움직임이라든가 트랜스미션의 반응이라든가 전기 모터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름에 걸맞는 성능을 내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반응이 곰뜨다라는 이제 선입견들이 있으신데요. 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모터하고 엔진 출력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뤘고 특히 이제 출발할 때 지금처럼 정지 상태에서 엑셀을 급하게 밟아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의 개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가 몸인 전체가 꾹 눌리는 듯한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연비 운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제가 이제 에코 모드를 놓고 60에서 한 120km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계기판에 찍힌 그 평균 연비가 18.7km/L입니다. 굉장히 좀 놀랍죠. 이게 일반적인 시내라든가 그런 곳을 주행한다고 하면 18km, 19km가 아니라 20km 넘어가는 것도 실연비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중앙에 있는 7인치 모니터에서는 지금 이제 에코 가이드, 그러니까 에코 저지 평가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요타에서는 자동차의 연비라든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차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차가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운전하시면 연비가 더 좋아져요. 이렇게 운전하시면 저희 차의 시스템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주행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라 이런 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캠리 전 모델에는 TSS, 그러니까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이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방 추돌 경고하는 PCS, 그리고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LDA,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앞차고의 차간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다시 재출발을 한다거나까지 유지하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 DRCC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HB, 그러니까 자동 하이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3천에서 4천만 원대 정도의 뭐 수입차나 국산차나 이게 기본으로 달려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상급 모델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캠리는 이제 전 모델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게 차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가치가 높은 일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김선진 감독님과 함께 캠리의 다양한 주행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KN 레이싱팀 감독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인제 스피디움에서 지금 편안함과 효율성을 갖다 우선시하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캠리 차량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서킷에서 지금 극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이 서킷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가속하는 부분에서 급제동, 그다음 다시 급가속 이런 부분을 갖다 느껴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예전 기존 대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D4S 시스템 직분사 같은 경우는 엔진에다가 이제 바로 실린더 안에다가 연료량을 갖다 바로 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응축돼가지고 좀 더 폭발을 갖다가 일으키는 부분들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죠. 출력면이나 토크면이나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연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속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속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을 하고 다시 제가속을 할 때 굼뜨는 느낌 없이 바로바로 레스폰스 자체가 응답을 하네요. 쭉쭉 밀고 나가는 느낌 또한 CVT와 물려서 상당히 빠른 응답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속 또한 굼뜨지 않고 바로바로 그리고 속도 또한 서킷에서 즐기는 부분에서 차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가속성을 보여줍니다. 기존에 뭐 프리우스를 기존에 제가 이제 타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토션빔 방식에서 W15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플랫폼 또한 TNGA 플랫폼을 쓰면서 같이 매칭을 했을 때 그 리어의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그 잘 따라와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W15 리어에 적용한 부분에서는 TNGA와 같이 플랫폼과 물렸을 때 저중심에서 해결된 부분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행성에서는 상당히 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NGA 플랫폼 자체는 기존에 저도 이제 프리우스를 탔을 때 느낌을 처음에 한번 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세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약간 더 정말로 낮게 깔려있는 저중심 설계된 부분들 그리고 엔진 마운트에 대한 부분들 위치에 대한 부분들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바디 강성 자체가 TNGA 플랫폼을 올리면서 30% 정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비틀림이나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좀 줄어든 느낌이고요. 코너링을 맞닥뜨리고 어느 정도 한계 스피드에 맞닥뜨렸을 때도 상당히 좀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브레이크 또한 밟았을 때 일정하게 담력 유지하면서 차의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스티어링의 느낌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아무래도 차대 강성이 좀 좋아서 그럴까요? 상당히 묵직한 스티어링과 그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나갈 때 이 받아주는 이 스티어링의 느낌은 질감 또한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그립감, 그 다음에 스티어링 들어갔을 때 스티어링 무게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지금 편안하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네요. 기존의 차들이 지금 방식이 서스펜드 페달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발끝으로 눌러줘야 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의 페달들이 많다고 하면은 지금 캠리 차량 같은 경우는 오르간 페달이라고 저희 발끝으로 이제 조작을 했을 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뒤꿈치를 그냥 놓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서 조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오르간 페달 자체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스로틀을 줬을 때의 느낌들 상당히 좀 편안하고 좀 예민한 반응도 좀 약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도 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서킷을 인제 스피드를 돌아보면서 충분하게 지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서 재밌게 좀 즐겨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그 느낌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차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8세대 캠리가 개발이 될 때 그 관능의 극대화라는 거를 컨셉으로 잡고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를 타면서의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이라든가 동승자들의 편안함을 떠나서 그거를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타시면서는 어떠셨나요? 그 부분에서 약간 낮게 저중심으로 설계가 된 부분도 있지만 낮게 깔려가는 느낌과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약간의 무게감, 고급스러운 느낌도 약간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안정감에 대한 부분도 다 잡아주는 네. 그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전에 탔던 그 프리우스와 이렇게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고요. 네. 훨씬 더 이제 차량이 좀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와인드바디에서 느껴지는 또 리어의 움직임이라든가 승차감 그리고 또 연석을 쳤을 때 받아주는 그 차량의 느낌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8세대가 이제 센슈얼 스마트라는 거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킨룩의 디자인 또 이제 파워트레인의 파워풀함과 그리고 이제 실내의 활용성이라든가 또 이제 안전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TSS로 대표되는 안정성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차가 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선진 감독님하고 만나서 토요타 캠리 리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토요타 차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